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가 감시에서 업비트에서 매매하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 독일 바이오회사 비트코인 매입, 독일 증시 상장사 최초로 비트골드 매집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죠. 맞아요. 이제 국가별로 이제 회사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캐나다 금융당국 이번 두 번째 ETF 승인이 또 났습니다. 와, 근데 이게 캐나다에서 ETF가 네네. 이렇게 하나 두 개 상장하게 된다면 아, 그렇죠. 옆에 있던 햄버거 먹던 형들이 야, 너도? 어, 야 나도. 그러면서 ETF 승인 날 확률 높아요. 그렇죠. 캐나다 밑에 뭐가 있죠? 그대로 미국 형님들 계시죠? 그쵸. 버거 형님들로 ETF 승인해 주길 빌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도 20년도에 왜 ETF 승인을 안 해주느냐? 간단합니다. 왜? 시총이 너무 작아서 야 동네 구멍가게밖에 안 되는 진짜 코스닥 시장이 약간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상장도 안 될 만큼 진짜 낮은 시총에 있는 비트코인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죠. 근데 이미 시총이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금융권에서도 받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승인이 날 거다.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승인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존 베이조스 다시 세계 최고의 갑부로 등급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머스크 형이 2위로 밀렸어. 왜요? 테슬라 가격이 떨어졌거든. 아, 테슬라 떨어졌구나. 테슬라 시총이 떨어지면서 2위로 밀리니까 이제 머스크 형이 빡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화성 코인 만들어. 야, 이제는 일론 머스크 형님 자체 코인 발행 필요하다면서 화성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도 코인 만들겠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낸스 이제 창펑자오가 이제 또 한마디 하죠. 네. 대단합니다. 우리도 지원해 줄 거다라고 합니다. 야 너도? 야 나도! 이러면서 야 형 빡쳤어? 2위를 밀리니까 빡친 거야? 와. 갑자기 화성 코인? 야 괜찮은데? 조금 좀 담글까요? 어 혹시나 몰라 일론 머스크 형이 화성으로 데려다 주죠? 어 그 화성 기지에서 화성 코인 쓰게 되면 거기에 기축 통화? 야 내가 죽기 전에 가능할까? 내가 죽기 전에 가능할까? 야, 화성 코인 매수해 볼까? 야 형 근데 나 형 이거 하잖아? 나 살 마음 있어. 나도 한 10만 원? 아니 형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잠글 마음 있습니다. 아 저는 10만 원 살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기념삼아 10만 원 사겠습니다. 아 형 ICO 할 거야? ICO라는 아이오들 하는 ICO 하면 저도 한 300 받을 겁니다. ICO 만약에 300. 하게 되면은 물량 좀 부탁해. 자 어쨌든 간에 야 이 형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뭐 테슬라에서 이것도 안 되잖아요. 어떤 거요? 지금 드론이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용화하는데 지금 박차를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또 이 형 얘기를 했잖아요. 이 형은 지금 대단해. 이 형은 또라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다 만들어요. 대단하십니다. 또라이가 성공하는 세상이잖아. 아 그렇죠. 네. 자, 미 마이애미시에서 비트코인으로 세금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무원 그쵸? 월급도 주겠다라고 하니까 진짜? 진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두바이 IBC그룹이 마이애미 블록체인 전략에 내가 10만 비트코인! 10만 붓? 5조! 5조를 제공하겠다! 5조를 이제 보태주겠다. 야, 형 시장가를 사주면 안 될까? 혹시 아... 지금 보유 중이니? 형 그런데 이게 마이애미시에서 진짜 저렇게 블록체인으로 세금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걷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게 된다면 네네. 마이애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행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애미에서 많이 되면 미국 전체로 번지면 전 세계로? 아, 그렇지. 전 세계 바이러스 퍼지듯이. 아, 전 세계 비트코인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이거 가서 자, 이거는 이제 왜 가져왔냐면 최근 4시간 동안 4대 플랫폼 BTC 선물 거래 롱숏 비율인데 보시면요. 롱이 살짝 우세합니다. 아, 살짝. 근데 비트코인은요 얼마 올라갔습니까? 1500불 정도 지금 올라왔어요. 살짝 우세했는데 1500불 올라왔다. 이건 뭐냐면요 매수와 매도할 때는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롱과 숏의 비율에 대해서 우리는 0.001%라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 1%가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뭐 야 이번에 올라가는 확률 80%가 높을까요? 90%가 높을까요? 보다는 올라갈 자리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돈은 벌린다는 겁니다. 단 0.몇%에서 승률이 좌우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디. 가져왔디. 자, 그리고 요거는 코인판에서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요, 마누라 코인 계좌 공개. 아유, 근데 제목이 재밌더라고. 마누라 코인 계좌 공개. 마누라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렇죠. 보시면 3년 동안 존버를 하셨대요. 네. 존버를 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딱 리플을 3개 샀는데 3년 동안 존버한 결과 리플은 마이너스 40%, 비트코인은 플러스 400%, 이더리움은 124%. 결국 뭐다? 비트코인이 답이었던 거다. 맞습니다. 저 리플은 사지 마라.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홍콩 뭐 암호화폐 규제 개인 투자자들이 암 시장으로 몰아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 공감해요.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걷거나 뭐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 암 시장으로 몰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더 저는 이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하면 사람이라는 게 규제한다고 해서 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규제 응 난 할 거야 요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어린아이한테 코 파지 말라 그러면 엄마 안 볼 때 코 팝니다. 파서 먹기까지. 아 그치. 먹어봤어? 먹어봤죠. 혀껏 먹을래? 아니요. 오케이.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규제하게 된다면 그렇게 전부 다 암시장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암시장으로 갈 수 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안 내놔서? 아, 예, 만약에 비트코인에 갑자기 규제를 빵 때리게 되면서 비트코인 쓰지 마,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세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인 지갑을 옮깁니다. 개인 지갑을 옮기고 나서 정부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잃어버렸어. 아, 그치. 잃어버렸어. 세금 어떻게 낼 거야? 나 없어졌어. 나 돈 없어졌는데 어떻게 세금 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세금 내? 하면 전부 다 암시장으로 갑니다. 이 시장은 모두 다 이제 전성하고 나서 코인이 옮겨지게 되면 모두 다 익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없어졌어, 분실했어 하면 전부 다 그냥 암시장에서 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규제 빡시게 하면 이 기사대로 오히려 암시장으로 더 도망갈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리플 희망고문 평당 3,000원짜리 3,000원인 친구에게. 기사예요? 네, 기사입니다. 기사 대단하네요. 나는 적어도 리플랩스가 SEC의 소송에서 합의를 한다면 못해도 두 배 이상 뛸 거라고 생각해 라고 이제 3,000원짜리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 현재로서는 합의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SEC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드 맥칼렐이 누굽니까? 뭐야, 리플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양심도 없이 계속 팔기만 하고 있어요. 만든 사람은 파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만 한다. 개인 투자자는 사는데 대주주는 팔기만 한다. 그쵸. 이걸 왜 빨고 있어요? 나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 리플 아까도 보여드렸죠? 3년 존버 결과 리플 들고 있던 사람은 꽈광 땅 둥둥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뉴스는 이제 다 가지고 왔고, 투자시장에서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달러 값을 받아와 남들보다 먼저 매수 매도에서 수익 보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